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위의 만분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분가라는 제목의 의미는 많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고, 분은 분노,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노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는 만분가에서 왜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위라는 인물은 성종 때 인물이에요. 근데 이 성종 때 호조 참판까지 아주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 근데 그 다음, 성종 다음 연산군이 즉위를 하고 나서 연산군 때 사화가 두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였어요. 근데 이 무오사화의 연루가 되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 억울하다라는 거를 선왕인 성종에게 하소연을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막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막 나타나는데, 그때 임금은 연산군이 아니라 그 선대인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만분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분가를 보기 전에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만분가라는 이 노래는 갈래가 가사예요. 가사. 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라는 거는 네 번으로 끊어 읽었다는 거죠. 천상, 백옥경, 시비루, 어디맹고. 이렇게 네 번으로 끊어 읽었다는 거고, 연속체라는 거는 길이의 제한이 없다. 지금 이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노래라 그러자. 그럼 하소연하는 내용이라고. 그럼 하소연은 짧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가사의 이 형식적 특징. 이게 만분가의 내용을 담기 아주 좋은 형식인 거죠. 자,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고요. 문제에서 표현상의 특징에서 무조건 맞는 것들 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구법. 대구가 뭐야? 대꾸를 이룬다. 대꾸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짝을 이뤄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법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유사한 동사 구조를 반복한다. 아니면 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는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한 번만 뭐뭐는 뭐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뭐 덧붙이는 뭐뭐는 뭐뭐한다, 이렇게 덧붙이는 내용이 있으면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서리법. 가사에는 거의 대부분 서리법이 나와요. 서리법이 뭐였지? 무엇을 어찌하리? 이런 거야. 그래서 의문형 문장으로 끝내는 거지. 당연한 걸 질문의 형식으로. 자, 그러면 이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안에 서리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리법이 사용됐다는 건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만분가는 가사 중에서도 유배 가사예요. 지금 이 조위라는 인물이 어떻다 그랬어? 무오사화에 연루돼서 귀양 유배를 갔다 그랬죠. 그래서 만분가는 유배 가사인데, 만분가가 바로 유배 가사의 효시예요. 효시. 효시가 뭐야? 최초, 제일 오래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제일 오래된 유배가사예요. 그러면 이 유배가사가 그 후대의 유배가사들에게, 엄청 수많은 유배가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유배가사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화자가 여성이야. 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할까? 더 애절하고. 그치? 더 절절하게 하소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표현의 효과를 위해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설정을 해요. 자, 보자.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충의 관계란 말이야. 충.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신하와 임금이라는 특수 관계보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내용에 더 공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치환하여 표현했다. 자, 그건 어떤 효과가 있다? 당연히 공감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뭐냐면 이원적 공간구도예요. 이원적 공간구도. 말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원래는 나는 옥황상제 옆에서 시중을 들던 선녀였어. 내가 원래. 그런데 어떤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어디로 쫓겨날까? 지상계로. 자, 그래서 천상계 그리고 지상계라는 이원적인 공간 구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임금 누구로 표현할까요? 옥황상제로 표현해요. 옥황상제. 그리고 자기는 지상계로 쫓겨난 선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신하와 임금의 관계, 임금의 신하와 관계를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치환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이원적인 공간 구도로 설정한다.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옥황상제, 그리고 옥황상제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나, 선녀. 그런데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쫓겨났다. 어디로? 지상으로. 이런 구도를 유배가사에서는 보통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천상배국경 12루 어디맹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행부터 뭐가 나오고 있어? 천상배국경 12루라고 나오잖아. 어디예요? 공간이 천상계죠. 천상계는 누구 계신 곳? 옥황상제 사시는 곳. 옥황상제는 누구? 임금. 근데 여기서 이 옥황상제를 너무 그리워하거든. 이때 임금 누구라 그랬죠? 성종이라 그랬죠. 성종.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임금 계신 곳 천상백옥경 12루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자청전은 신선 사는 곳. 그러면 어디? 천상계. 그래서 이것도 임금 계신 곳, 옥황상제 계신 곳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청전이 어떻게 돼 있대? 가렸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린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내가 지금 저기를 바라보고 싶어, 자청전을. 그런데 자청전이 가려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 부정적인 상황이네. 근데 이 자청전이 뭐에 가려 있죠? 오세군에 가려 있죠. 그죠? 그럼 오세군도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예요. 임금 계신 곳이 천상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스럽고, 그치? 뭔가 몽환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세군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자청전이 가려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오세군은 자청전을 가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부정적인 요소로 본다면 뭐 간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님과 나 사이를 가로 막는 장애물 같은 것. 그래서 오세군은 마이너스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자,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9만리 먼 하늘을 꿈이라도 갈똥말똥. 자, 근데 여기서 9만리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리가 4km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가 3천리밖에 안 돼. 근데 9만리래. 그럼 임금과 나 사이가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멀다는 거지. 그래서 이 9만리라는 표현은 임금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9만리 먼 하늘을 꿈이라도 갈똥말똥. 꿈에서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변 변화하여.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갖고 중요하대. 변화야, 변화. 자, 이제부터 내가 죽어서 되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자연물들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이에 넋이되어서. 두견새. 두견새는 뭐 귀촉도라고도 하는 그 새인데, 두견새는 어떤 새야? 한의 상징, 한의 정서, 애상적, 슬픈 정서를 나타내는 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견에 넋이되어서. 그럼 이 두견은 뭐예요? 나의 분신이지. 그치? 근데 하필이면 내가 두견에 넋이 되어서 어디로 가겠대?
어디로 가겠대요? 남산 늦은 봄에 남산으로 가겠대. 어디야? 서울이잖아. 그래서 누구 있는 곳? 임금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의미야. 여기 천상배국경 12루, 자청전, 남산 이게 다 임금 계신 곳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자, 그래서 나는 두견새에 넋이 되어서 이화가지 위에 배나무 백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내가 울어서 임금에게 내 울음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삼천 동리의 저문하늘 구름이 되어서. 자, 그럼 삼청이란 말은 신선 계신 곳, 천상계예요. 그럼 뭐야 이것도? 임금 계신 곳이네. 그치? 내가 자연물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곳은 다 임금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삼천 동리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자, 아까 첫 번째 뭐가 된다 그랬죠? 두견새. 두견새라는 자연물이 되어서. 두 번째,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라는 것도 뭔가 좀 슬픔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 특히 저문 하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름도 약간 슬픔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도 나의 분신이죠. 자, 그래서 내가 두견새와 구름으로 변신을 해서 임금 곁으로 가고 싶다기 때문에 자연물. 이 자연물로 변신을 해서 변신 모티프라고 하는데 자연물로 변신해서 자신의 소망을 나타낸다. 내가 임금 곁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낸다. 삼천 동리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올라. 누구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자미궁에 날아올라서 옥황 향안전의 지청에 나가 앉아서. 옥황 향안전이 뭐냐면 옥황상제 앞에 향을 올리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그럼 향안전도 옥황상제 가까운 곳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임금 계신 곳. 그래서 임금 계신 곳에 가까이 나가 앉아서 흉중에 쌓인 말씀 을 실컷 아뢰리라. 사례다라는 건 아뢰다라는 거. 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쌓인 말씀을 내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하소연을 실컷 아뢰고 싶다라는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두 가지야. 뭐냐면 임금 계신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뭐였죠? 천상배곡경의 12루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색은 깊은 곳에 오색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자청전 임금 계신 곳. 그래서 구만리 먼 하늘을 꿈이라도 갈똥말똥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뭐 해서 죽어져서. 죽어져서에서는 무슨 사상? 윤회 사상. 그지? 윤회 사상. 내가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해서 내가 변신을 해서 남산 늦은 봄에, 남산도 누구 계신 곳? 임금 계신 곳.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 되어서. 두견은 나의 분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을 담은, 나의 소망을 투영한 자연물이다. 그래서 내가 두견새에 넋이 되어서 이화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삼천동리의 저문하늘 구름이 되어서. 삼천동리, 이것도 누구 있는 곳? 임금 계신 곳. 저문하늘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흘리나라 자미궁에 날아올라서. 자미궁도 임금 계신 곳. 옥황 향안전에, 이것도 뭐예요? 임금 계신 곳. 지척에 나아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잖아. 바람. 그럼 바람은 여기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보통 다른 시에서 바람이 마이너스로 많이 나와요. 실현과는 역경으로.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내가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서 자미궁으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이 바람은 나를 날려보내줄 수 있는, 임금님께 보내줄 수 있는 플러스야. 그지? 그래서 바람은 나와 임금을 연결해주는, 나를 임금님께로 보내줄 수 있는 자연물이다. 플러스다잉. 그래서 바람에 흘리날아서 자미궁에 날아올라서 옥황 향안전에 가까이, 지척 가까이, 아주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나가 앉아서 흉중에 쌓인 말씀, 내 마음속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 싶다. 라고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됐죠? 넘어갈게요.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여기서 아아 나왔다. 아아 뭐예요? 영탄적. 그치? 영탄이잖아. 이내 몸이 내가 천지간에 늦게 나니. 늦게 났다는 건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늦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 고사를 이제부터 얘기할 거거든. 근데 그 고사 속 인물에 비해서 늦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인물이 있어. 고사 속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고사 속에. 그리고 내가 C야. 그러면 이 A, B, C는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유사한 처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열거를 하는.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여기서 아아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영탄 나오고 있죠. 영탄적 어조구. 자,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이내 몸은 나고 내가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다예요. 그럼 뭐에 비해서 늦게 태어났냐면 이제부터 내가 고사 속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고사 속 인물들에 비해서 늦게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다음 나중에 태어났다 이 정도.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니 황하수 막다마는 요건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초계계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한 줄을 요렇게 끊을게요. 초계계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실언가 한숨은 웬일인가 이렇게 일단 한 줄씩으로 볼게요. 초계근 중국 초나라 때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구런이라는 사람은 충신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죄가 없었어. 그런데도 유배를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명나수라는 물에 몸을 던져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초나라 구런 내 후신인가? 누가? 내가. 그래서 나도 어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유배를 왔잖아. 그치? 그래서 초계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어때? 너무 슬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가태부의 넋실언가? 가태부는 뭐냐면 한나라 때 가의라는 인물이 있었어. 이 사람도 충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위의 다른 신하들의 시기 질투, 모함에 의해서 유배를 가서 죽었다. 자, 그래서 이 초나라 구렁과 한나라 가의는 둘 다 충신이지만 유배를 가고 그리고 되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마쳤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 인물들을 인용한 거는 나와 어떤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고사 속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초계기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실언가 한숨은 웬일인가. 아, 너무 슬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심도 한이 없고 한숨은 웬일인가 이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를 절제한다 표출한다. 완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나 너무 슬퍼.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자, 여기서 이 형강은 고향이라 여기서 형강을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중국에 있는 형강으로 해석하면 나는 중국이 고향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중국 형강은 유배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유배지가 고향이다. 그러면 유배지가 고향처럼 느껴진다. 내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물, 이 조이라는 인물의 고향에 금강이라는 강이 있었대. 근데 이 금강이라는 강, 그러면 자기의 고향에 있는 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유배지로 해석하면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10년을 유락했대. 유락은 떠돌아다녔다는 뜻이거든요. 고향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녔다. 그러면 10년을 이 사람이 유배를 했으면 이게 말이 되지. 근데 실제로 이 인물이 유배를 가서 5년 정도밖에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그래서 10년을 유락하니 에서 10년은 얘가 거슬에 오르기 전에 10년 동안 여기저기서 떠돌면서 공부를 했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 그래서 중국 형강이라면 이거는 유배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유배지가 마치 어떻다? 고향처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고향처럼 익숙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뒤에 이 10년을 유락하니 때문에 약간 안 맞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금강, 이 인물의 진짜 고향에 있는 그 강이라면 10년 동안 유락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벼슬에 오르기 전에 10년을 유락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내가 벼슬하기 전에 백구 누구야? 흰 갈매기잖아. 그치? 하얀 마음 백구 아니고. 그래서 백구와 벗이 되어서 함께 놀자 하였더니. 내가 자연과 함께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르는 듯 괴는 듯 남다른 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백구와 벗이 되어서 10년 동안 유락하면서 함께 놀자 하였는데, 어르는 듯 괴는 듯, 어르는 듯은 안아주고 아양 떨고 하는 걸 어른다 그래요. 그리고 괜다는 건 사랑한다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다른 님을 만나서 이거예요. 남다른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내가 10년 동안 유락했는데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는데, 근데 어르는 듯 괴는 듯 남다른 님을 만나서, 임금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구나. 내가 벗을 할 때, 금화성 백옥당, 누구 있는 곳? 임금 계신 곳. 임금 계신 곳에 꿈조차도 향기로웠어. 이렇게 딱 벗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오색실, 옥색실이 아니라 이거 오타예요. 오색실인데, 오색실 이음 짤바 님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조금이라도 갚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벗을 하게 됐잖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오색실을, 이 이음이 짧아서 님의 옷은 못다못 지어들어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님의 옷뭘 상징할까요? 나의 사랑과 정성. 나의 사랑과 정성이죠. 실제로 정철의 3인곡에 보면 내가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임의 옷을 지어낸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임의 옷은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물이다. 자, 그런데 화자가 누구야? 여성이잖아. 화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옷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바느질을 하는 거죠. 오색실이 이음이 짧아서 님의 옷은 못 해드려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임금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이 백옥 같은 마음을 님 위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장안의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치니. 자, 봐봐. 내가 임금을 만났어. 그래서 너무 향기로웠어. 꿈조차도 향기로웠어. 그래서 임금에게 옷은 못 지어들어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했어. 그래서 이 백옥 같은 이내 마음, 충성심이야. 이 충성심을, 순결한 이 충성심을 님 위하여. 님 누구야? 성종이죠. 이 성종님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장안은 서울을 나타내죠.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치니. 뭘 나타내요? 무오사화를 나타내는 거죠. 무오사화. 그래서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치니. 계속 쭉 뭐예요? 과거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님과 만나서 은혜를 갚고자 했는데, 그리고 또내 충성심, 내 깨끗한 마음 있었어. 그랬는데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구나. 일모수죽은, 이것도 3인곡에 동일한 배경이 나오는데, 일모는 저녁 무렵이란 뜻이고 수죽은 대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죠.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구나. 여기서 취수가 뭐냐면, 취수는 푸른색 옷소매란 뜻이에요. 옷소매, 옷의 소매인데, 이거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아까 님의 옷을 짓는다, 이것도 화자가 여성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취수라는 거는 옛날에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입었냐면, 옷을 녹의홍상으로 입었어. 녹의홍상, 초록 색깔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었다고. 근데 취수는 초록색 옷소매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녹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취수는 내 옷소매를 나타내고,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구나. 아주 차갑구나. 유란을 꺾어지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님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성종님이시고, 유란은 뭐예요? 유란은 난초란 말이에요. 난초는 뭐의 상징? 난초, 지조절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내가 난을 쥐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약수는 뭐냐면 중국의 고사 속에 나오는 전설 속의 강이야. 근데 이 강은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 삼천리나 되는 강인데 얘가 왜 건널 수가 없냐면 부력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깃털, 새의 깃털조차 가라앉는데 아무것도 못 떠. 못 지나가, 이거는 약수는. 그래서 약수는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구름길이 험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당연히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청나구나. 뭐 간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갓 썩은 달걀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그려 일이 되었구나. 자, 초췌한 이 얼굴은 당연히 누구의 얼굴이겠어? 나의 얼굴이겠지. 나의 얼굴. 나의 얼굴이 초췌한 이 얼굴이 님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아, 나 너무 못생겨졌어. 님이 그리워서. 이거지. 근데 이 다 썩은 달걀 얼굴,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양하게 뭐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진 것도 이 초췌한 얼굴이 된 것도 다 님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관리로 이제 임명을 받으면 머리에다가 관을 써요. 근데 그 관이 약간 달게 닭의 벼슬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닭 닭썩은 닭이라는 표현이 아마 그 관리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뭐 아주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닭썩은 달걀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구나로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님을 만나 내가 내 이 충성심을 계속 지키려고 했는데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여기 무오사화 무설이 그치? 무오사화 일어나서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들 뭐 있었죠? 백옥 같은 이내 마음. 그리고 님의 옷 이거 그치? 그리고 또 내가 아까 뭘 쥐고 있다 했죠? 유란을 꺾어지고. 이런 것도 다 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자, 그리고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약수와 구름길이 있었죠. 그죠? 넘어갈게요. 천층랑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딱 봐도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천층랑이라는 거는 천겹이나 되는 파도예요. 파도. 엄청난 파도. 당연히 마이너스지. 백척간이라는 건 백척이나 되는 높은 곳이야. 그래서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층랑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아주 위태로운 상황.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당연히 무오사화에. 이 무오사화라는 이 위태로운, 나에게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양각풍, 회오리 바람이야. 당연히 마이너스지. 그치? 천층랑도 마이너스, 백척간도 마이너스, 양각풍도 마이너스, 환해 중에 내리나니. 이 환해도 뭔가 바다긴 바다인데 이 벼슬의 바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지금 현재야. 내가 무오사화로 인해서 유배를 오게 됐어.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억만장 깊이의 연못에 빠져서 하늘 땅을 모르겠는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는 사실은 충성심을 가진 신한데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가지고 유배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노나라 흐린순, 이제 또 고사가 인용됩니다. 고사 인용인데 이제는 관련이 없는 고사예요. 뭐냐면 노나라 흐린순과 술과 한단이 무슨 죄며, 노나라의 술이 흐린 박주야, 안 좋은 술이야. 그런데 그것이랑 한단이랑 무슨 상관이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슨 탓인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과 월인이 웃는 것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도 무오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도 유배를 왔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성문 모진 불, 뭐겠어요? 이 무오사와의 부정적인 상황에 옥석이, 옥석은 뭐야? 옥은 좋은 거고 석은 나쁜 거야.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타고 있어. 어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무오사화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쁜 사람들도 타고 있고 좋은 사람들도, 나처럼 옥처럼 좋은 사람들도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네. 그럼 당연히 뜰 앞에 심은 난, 난은 뭐의 상징이라 그랬어? 아까 지조절개의 상징이라 그랬지. 근데 지조절개의 상징인 뭔가 충성심을 가진 그런 충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충신들, 나를 포함한 그 충신들이 반이나 시들었다. 당연히 뭐예요? 이 사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 나왔죠? 천층랑 파도 한가운데 백척
석간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이게 다 뭐의 상황? 무오사와의 이 위태로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낸다.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 노나라 흐린 술에 한 단이 무슨 재며. 이거 뭐야? 관련이 없는 사건.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슨 탓인가. 그래서 이것도 다 뭐예요? 다 관련이 없는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난 진짜 결백하다 이거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옥은 좋은 거 석은 나쁜 거. 근데 이게 함께 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자, 이제 내가 임금님께, 누구예요? 성종님, 임금님. 성종 임금님께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매화 뭐의 상징이죠? 지조 절개 상징이잖아. 그치? 지조와 절개, 매화를 보내고 싶어. 나의 충성심이야. 나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내려고 역로를 여기 설치된 길을 바라보니 옥량 명월이 뭐냐면 옥들보에 비친 달이야. 그럼 이 달은 뭐의 상징이죠? 임금님의 은혜를 나타내잖아. 임금의 은혜. 그럼 임금님이라고 해. 그러면 임금님이 지금 내가 달을 보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거. 옛날에 그 보던 그 낮빛, 그 얼굴빛을 보는 것 같다고. 당연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저 달을 통해서 임금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옥량 명월을 예 보던 낯빛 옛날에 보던 그 얼굴인 듯 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넋이조차 흩어지니. 양춘 따뜻한 봄이에요. 따뜻한 봄을 언제 볼고 내가 유배에서 풀려나서 언제 다시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인가 언제 다시 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의미. 그래서 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서 나 어때 피해를 혼자 내가 다 맞았어. 벽해 넓은 가에 푸른 바다 넓은 가에 넋이조차 흩어지니 어때 아주 혼란스럽고 나 막 넋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야.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태상 칠이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이건 신선이야. 근데 이 신선은 운명을 점지하는 그런 신선인데 그 신선이 천상 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자 생적이 뭐냐면 뭐 생황과 피리라는 어떤 그런 악기인데 이 신선들이 생적을 울리시며 그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운명이잖아. 그런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라는 건 나를 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 그래서 이거 다 운명이다라는 거지. 이 신선들이 운명으로 다 정해놓은 것인데 천상남루에 생적을 울리시며 이 신선들께서 그 피리와 생황이라는 것을 울리시며 지하북풍의 사명이라는 건 내가 죽을 응? 지하에서 죽을 그 운명을 벗겨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운명이 너무나 절망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라는 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요 옥량 명월에서 이 달도 뭐예요? 임금님을 떠올리는 매개체. 옛날 보던 낯빛은 예 보던 낯빛은 임금님을 나타내는 거죠. 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그래서 양춘은 긍정적인 미래. 눈비는 마이너스. 현재의 마이너스. 벽해 넓은 가에 이 벽해 넓은 가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푸른 바닷가에 혼자 떨어져 있어. 당연히 마이너스죠. 넋이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나는 계속 울고 있어. 그리고 태상 칠이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라는 건 일곱 명의 신선들. 그래서 이 일곱 명의 신선들은 운명을 점지하는 신선들인데 생황과 필이라는 생적을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내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라는 어떤 기대감이면서 걱정이면서 이런 감정이죠. 죽는 것도 운명이고 사는 것도 같다. 그치? 그래서 운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운명이야. 운명론적 사고를 나타내고 있어요. 운명론적. 모든 게 다 운명이야. 그래서 진체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며 진체지액이 뭐냐면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횡액을 당했다가 진체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처럼 훌륭하신 분도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횡액을 당했는데 그걸 면할 수가 없었다고. 왜? 운명이기 때문에. 누설비제는 죄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군자인들 어이아리.
분자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고사가 나왔는데 진체직 그리고 누설비제 이거 다 뭐예요? 나와 유사한 고사들이죠. 그렇죠? 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부정적 운명에서. 5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자, 5월 비상이 뭐냐면 5월에 내리는 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왜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5월 서리, 5월 비상 이거는 그래서 이 여자의 한을 나타내는 말이다. 왜 5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어때? 너무 슬프다는 거지. 3년 대한도 원기로 되었구나. 3년 대한이라는 거는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야. 이 3년의 큰 가뭄도 다 원한, 원기로 되었구나. 원통함 때문이다.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 엄청나게 억울함과 한을 갖고 있다. 초수남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서러운 일도 하고 많다. 초수남간이 뭐냐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백발황상은 백발의 신하야. 백발에. 그럼 누구겠어? 나지. 호수남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라는 거는 이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 초수남간이 고금의 옛날 오늘날에 한둘이겠어? 아니야. 그치?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 엄청 많아. 옛날부터. 백발황상에. 백발황상은 누굴까요? 흰 머리에 늙은 신하예요. 그럼 누구야? 나야. 그럼 내가 높은 관직에 있는 늙은 신하인데 백발황상에 서러운 일이 많기도 많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거. 억울하게 유배 온 거. 나 아주 서럽다라는 거죠. 건곳. 왜? 하늘과 땅이에요.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음할 때 관색성이 비치는데 이거 다 부정적인 말이야. 관색성이라는 거는 밤하늘의 별인데 그 별 중에서 천한 사람의 감옥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래요. 나의 처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다음에 하늘이 침음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그래서 나의 처지를 암시한다. 죄 없이 유배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정의국의 원분만 쌓였으니 고정의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우국지정. 고정의국의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눈 먼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 싶구나. 아, 나 차라리 눈 먼 말처럼 눈 먼 말처럼 지내고 싶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싶구나. 나 지금 어때? 고정의국이 너무 심하잖아. 어? 내가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 쌓였단 말이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아니면 눈먼 말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구나. 창창막막하여. 지금 내 마음이야. 나의 심정이야. 너무나 막막한 거죠. 못 믿을 손 조화로다. 못 믿을 것이 이리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 수원수구야. 수원수구. 지금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데 도척도 성이 놀고 배기도 아사하니. 자, 지금까지 옛날부터 계속 이래왔어.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 엄청 많아. 지금 여기에서 그런 고사들을 나타내는데 도척은 큰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 이름인데 도적도 성이 놀았고 백인은 충신이야. 근데 이 백인은 어디에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봐봐. 어때? 훌륭한 사람은 오히려 굶어 죽고 도적은 성이 놀았다고. 어때? 너무나 부조리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 이거는 현실이 너무나 이거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지. 현실이 너무 썩었다. 그지? 그래서 도척도 성이 놀고 배기도 아사하니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동릉은 도척이 있었던 곳 그리고 수양산은 배기가 굶어 죽었던 곳.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남화 30편의 의론도 많기도 많구나. 남화 30편은 장자의 책인데요. 이 장자의 책에 참 그 이야기 옳은 말들이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구나. 남가의 지난 꿈 뭐냐면 인생무상, 우리가 인생무상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중에 남가일몽이라는 게 있어요. 남가일몽. 그럼 남가일몽은 인생무상,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난 꿈들, 인생살이들을 생각하면 참 싫고 밉구나라는 세상을 원망하는 거지. 그지?
아, 정말 못 살겠어, 이거야 지금.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밀구나. 고국 송추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지는구나. 이 고국에 있는 소나무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구회 간장이 내 간과 장이 내 애간장이 다 굽이굽이 끊어진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고사를 인용했어요. 대조되는 고사예요. 도척이라는 부정적인 고사, 그리고 이 백의에 대한 긍정적 고사. 그런데 어땠다? 도척은 성이 놀았고 백의는 어때? 아사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부조리하다라는 세태를 비판하는 부분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장해 의문의 백주에 흩어지니, 장해 의문은 병을 일으키는 나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죠. 근데 이 장해 의문이라는 이 구름들이, 나쁜 구름이 백주는 대낮에 흩어지니 어때? 마이너스 상황이죠.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귀신과 도깨비가 모이는지, 도깨비와 두엇신이가 실토록 젖은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에 소굴이 되고. 백옥은 뭐야? 좋은 거잖아. 나의 마음이 아까 백옥 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 백옥은 쉬파리에 소굴이 되는 것 같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처지가 어떻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유배하고 있는 곳, 이곳에 마치 도깨비와 이 귀신들이 막 모이는 것 같고 쉬파리에 소굴이 되는 것 같은. 그지? 그래서 이 귀하고 깨끗한 백옥이 쉬파리에 소굴이 되는 것 같다.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은. 지금 북쪽을 바라보면서. 왜? 북쪽을 바라봐야지. 누구 있는 곳? 임금 계신 곳 봐야 되니까. 그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살피시니. 내가 사랑하는 그 우리 임금님께서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 추국의 향기로운 탓이던가.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목란 추국이 뭐냐면, 지금 임금이 나를 안 살피는 이유가 목란추국 때문인가예요. 그럼 목란추국이 뭐냐면, 목란과 추국은 가을 국화. 여기서 국화를 보고, 이거 뭐 지주절개의 상징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얘가 지금 향기로운 탓이던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목란과 가을 국화는, 목란과 추국은 향기로워. 그래서 임금이 나를 안 살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 얘네들이 향기롭게 옆에서, 임금 곁에서 나를 못 살피게 해. 그럼 얘들은 다 간신이야. 나와 임금 사이를 방해하는 간신들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하늘 같은 우리님이 나를 전혀 아니 살피시니 그 이유는 바로 목란 추국이 향기로운 탓이던가. 첩여 소군이 방명한 몸이런가. 여기서 첩여 소군은 뭐냐면 반첩여와 왕소군이라는 중국 고사 속 여성들이에요. 아주 예뻐. 그런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고사 속의 인물들을 인용해서 팔자가 안 좋은 여인들, 예쁘지만 팔자가 안 좋은 상황. 누구랑 비슷해? 나랑 비슷하잖아. 나도 여자잖아. 그치? 그래서 첩여 소군이 방명한 몸이런가. 그래서 반첩여 왕소군도 나와 유사한 처지. 아, 그래. 아까 전에부터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었네요. 그쵸? 첩여소군이 방명한 몸이런가. 군운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서 자취 없이 흘러가 버렸어. 옥안이 꽃이로되. 옥안, 임금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꽃처럼 아름답지만 눈물 가려 못 보겠구나. 너무나 슬프다. 지금 내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장해 의문이 백주에 흩어지는 상황, 그리고 귀역이 모여들고, 또 도깨비와 두엇신이가 실토록 저증가에 내가 백옥 같은 마음을 지녔지만 쉬파리에 소굴이 되었고, 그리고 또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것은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나를 안 살펴주신 것 때문이야. 그런데 이안 살핀 이유는 목란추국 때문이라고. 그래서 목란과 추국은 간신들을 나타낸다. 첩여소군은 나랑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그 방명한 팔자가 사나운 여자들의 대명사들. 그래서 첩여 소군이 방명한 몸이런가. 군운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오간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서 못 보겠구나. 너무 슬퍼서 임금의 얼굴조차 못 보겠구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쉬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모든 것은 다 뭐다? 운명이다. 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아니면 다 임금의 명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순종적이다. 그럼 이 몸이 녹아지고 내 이 몸이 죽어져도 다 옥황상제의 처분이라. 이 녹아지고 쉬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 총로같이 빈산의 해골처럼, 총로가 해골이에요. 해골처럼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에요. 만장송 오타예요. 만장송이 되어 있어. 만장송 뭘까요? 엄청 긴 소나무야. 그럼 소나무 뭐의 상징? 지조절개. 나의 분신이죠. 그래서 곤륜산 제일봉의 만장송이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다. 윤의 망겁하여 금강산의 학이 되어서, 지금 여기 부분도 아예 첫 부분이랑 거의 유사하죠. 뭐였어? 자연몰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자연몰이 되어서 임의 곁에 가고 싶다야. 첫 번째 뭐 하고 싶다? 만장송이 되어서 이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윤회 망겁하여 계속 윤회해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12,000봉의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이 우는 소리로 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다 옥황상제 처분이라. 내가 죽어서 임금에게 내 소리를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서. 봐봐. 이게 이 한은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를 삼아서 뭐가 되어서?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이것도 뭐야? 이 자연물. 나의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나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자연물이죠.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이위는 듯. 여기서 설중은 눈 속에. 매화가 왜 지조절개의 상징이냐면 얘는 눈 속에서 피거든. 그래서 눈 속에 혼자 피어서 침변에 그 베갯머리, 님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저무는 듯. 월중 소영이 님의 옷에 비치거든, 달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 너로다 반기실까. 그래서 어여쁜이라는 말은 불쌍한이란 뜻이에요. 불쌍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라고 반겨주실까. 내가 매화가 되어서 님의 옷에 비출 건데, 이 달빛에 님의 옷에 비칠 건데 이 불쌍한 얼굴을 보고 너로구나 하고 반겨주실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대일 수도 있지만 염려일 수도 있어. 그치? 반겨주실지 아닐지 확신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올려. 암향은 은은한 향기란 뜻이에요. 뭐의 향기? 매화의 향기. 당연히 좋은 거야. 그래서 봄바람이 유정하여 암향을, 은은한 향기를 불어올려서 고결한 이내 생에 중림에나 붙이고 싶구나. 고결한 이내 생계 중림에, 중림이 뭐예요? 대나무숲이죠.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에 차라리 들어가고 싶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죽어서 아까 소나무가 되고 싶고 학이 되고 싶고 매화가 되고 싶어. 다 님의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거나 님의 곁에 가고 싶다거나 이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동풍이 유정하여서 암향을, 이 은은한 향기를, 나의 이 매화 향기를 불어올려서 고결한 이내 생계에 중림에나 자연에나 붙이고 싶구나. 그럼 내가 자연에 가야지. 그래서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 빈 낚싯대를 비스듬히 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서. 근데 하필이면 왜 빈 낚싯대, 빈 배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거는 내가 무욕, 나는 욕심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빈 배를 혼자 뛰어서 백구 건네저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여기서 백구는 뭐냐면 백구강이라고 하는데 이 백구강은 한강을 나타내요. 한강. 이 한강을 건너서 누구 있는 곳, 임금 계신 곳에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이것도 당연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내가 자연에 가서 그냥 자연친화 하면서 평생 놀고 먹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빈 배를 띄워서 한강을 건너서 내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임금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가고지고 라는 건 가고 싶구나.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궐에 달려있대. 위궐은 조정이야. 조정. 그러면 이 조정에 대한 그리움,
뭐 미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남 마음이 위궐에 달려있어 연기 묻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일편 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연기 묻은 누역 속에서 이거 뭐야 내 처지가 지금 부정적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처지라는 거죠. 연기 묻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서 일편 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일편 장안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조정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 외오 굳겨 오리 굳겨 이 몸에 탓이런가. 외오 굳겨라는 건 잘못 머물거리고 올히 굳겨라는 건 옳게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내가 머뭇머뭇 하면서 이 일편장안을 바라보는데 아 이거 정말 내 탓인가? 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아 나 모르겠어 임금만 그리워 그리고 이 조정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한 마음은 조정에 대해 달려있대. 그래서 이거는 조정에 대한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싶은 그 그리움과 미련 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책과 책망의 마음이 있는데 이건 결국 뭐다? 미련이다.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구나. 천도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모르겠어. 운명이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구나.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묻고 싶어. 누구한테? 복희씨.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삼긴 뜻을 주공을 꿈에 베어 자세히 묻고 싶구나. 나 운명에 대해서 이 주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주공이라는 사람은 주자라고도 하고 뭐 주희라고도 하는 인물인데요. 모든 이치에 이 유교적인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럼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삼긴 뜻 이거 뭐야? 모든 운명이야. 자연과 인간에 대한 모든 운명을 이치를 주공을 꿈에 만나서 자세히 묻고 싶구나.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 이 내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구나라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은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가 어찌 안단 말이냐. 구름 위에 나는 새야 하고 새한테 말을 걸고 있네 대화체. 그치? 청자 설정했잖아. 그럼 새를 의인화했죠. 의인화했으니까 청자로 설정한 거지.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가 아니 안단 말인가. 어와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쌓였으며 보통 쌓였다 라고 하면 한이 쌓인 거죠. 그래서 내 가슴이 산이 되고 돌이 되어서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우러낼고 아 어때 한이 쌓이고 눈물이 내리고 있어. 그지? 슬픔과 한에 대한 이야기. 아무나 이내 뜻 알리 곧 있으면 내 억울한 이 마음을 알 사람이 있다면 백세교유 만세상가 말이라. 백세교유라는 건 친하게 지낸다는 거. 100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만세상가 영원히 서로 공감하겠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가 이 억울하고 나의 이 결백함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원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이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게 끝이야. 지금 어렵죠.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어려운데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문제로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명확한 부분들 뭐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었죠. 뭐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나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고사 속의 인물들을 인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아까 양반가사고 유배가사. 양반가사라는 건 이 사람의 신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양반가사로 분류를 하는 거고 유배가사라는 게 중요했죠. 유배가사, 최초의 유배가사, 유배가사의 효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는 어때?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나는 죄 없이 유배를 왔기 때문에 무오사와의 연루되어서 유배를 온 억울함과 슬픔과 한에 대한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아까 님이 계신 곳 체크해야 되고 내가 있는 곳, 나,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또 나를 비유한 것,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연물로 나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떤 고사를 활용해서 내 어떤 감정을 드러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공부하기에 아주 길고 힘들겠지만 잘 읽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열공합시다, 여러분. 안녕.